네, 안녕하세요. 트윈스 볼 투나잇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연이틀 삼성을 꺾고 또 2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삼성과의 중요한 3연전 걱정도 많이 되고 했지만 어제 켈리 선수 호투 효과가 오늘까지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삼성 타자들을 좀 잠재웠던, 물론 퍼펙트 게임에는 아쉽게 놓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엔스 선수도 삼성 타자들 상대로 자신감 있게 피칭을 해주면서 좋은 경기를 끌고 갈 수 있게 했고요. 타선이 비록 코너 선수도 호투를 기록을 해서 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집중력을 잘 발휘하면서 불펜 싸움에서 우위를 거두면서 LG 트윈스가 2-1 한 점 차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면 2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우리 선수들이 어제 또 승리를 정말 그런 어제의 경기는 팀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승리죠. 켈리 선수가 완봉승을 거뒀고 또 팀 수비 다 집중해서 해줬고 끝까지 그리고 타선도 문보경 선수 홈런을 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도 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끝내기 실책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원호 선수 컨택으로 타구를 만들었고 3루수 김영웅의 실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디트리겐스 선수 6이닝 9탈삼진 무실점, 어마어마한 피칭을 보여줬고 유영찬 선수 1이닝 무실점 9원승이었습니다. 정우영 1이닝 무실점 너무나 잘 던져줬고요. 그리고 오늘 오스틴 선수가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자, 일단은 켈리가 잘 던지면 나도 잘 던진다 느낌이, 켈리 형이 잘 던지면 동생인 엔스도 잘 던진다, 엔스 선수도 오늘 무실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제 켈리가 삼성 타자들을 좀 범타 처리를 많이 했다면, 맞춰 잡는데 주력을 했다면 오늘의 디트릭 엔스 선수는 탈삼진을 9개나 뽑아냈습니다. 사실 엔스 선수도 또 상대인 코너 선수도 각각 삼성전, LG전 등판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분석을 하는 거랑 또 직접 만났을 때랑 좀 다르듯이 양 팀의 타자들이 좀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두 선수 모두 좋아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투수전 양상이 좀 예상이 됐었긴 했거든요. 근데 엔스 선수가 뭐 한두 점 줄 수 있고 또 지난 경기에서 잘 던지다가 김도영 선수한테 한 방을 맞으면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6이닝 무실점으로 삼성 타자들을 잘 처리를 해줬고요. 오늘 이제 타선 지원이 없었습니다. 사실 엔스는 타선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투수 중에 한 명인데 오늘은 타선 엔스가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무득점이었지만 엔스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6회까지 잘 던져줬고 또 많은 탈삼진을 잘 뽑아냈던 것 같고 특히나 우타자 상대 몸쪽에 커터도 있고요. 슬라이더도 있고 두 개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삼성 타자들은 분명히 이 차이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 코스가 왼손 타자에게는 상당히 멀어 보이기 때문에 엔스는 여기에만 잘 던져주면은 역시 평균 이상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이 패스트볼, 오늘은 이 높은 쪽의 패스트볼까지 잘 활용을 하면서 상대 타자들 굉장히 까다로워했습니다. 예, 삼성 타자들이 뭐 만만치 않은 파워를 지닌 타자들이 많죠. 그러나 엔스 선수가 힘으로 구위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잘 이겨내면서 과감하게 승부가 들어간 것이 오늘 주요했던 것 같고요. 6이닝 무실점에 대단한 피칭을 보였던 엔스 선수 덕분에 또 우리가 후반부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이 켈리와 엔스가 나란히 잘 던져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3명의 불펜 투수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투수가 바로 정우영 선수였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선택을 받았는데요. 보통 올 시즌에는 두 번째 투수로 선발 투수 다음에 김진성 선수가 나옵니다만 오늘은 정우영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우영 선수가 돌아와서 KT전에서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을 보였고 또 수정을 좀 해왔어요. 투구 동작을 더 간결하게, 그래서 주자가 루상에 있어도 도루를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라 또 세 포지션인 와인드업 모두 큰 투구폼이 아니라 좀 간결한 투구폼으로 바꾸면서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타자인 대타 김지찬 선수를 땅볼 처리를 했고요. 이어서 또 까다로운 왼손 타자 김영웅 선수까지 땅볼 처리를 했고 강민호 선수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이건 사실은 강민호 선수 베테랑답게 좀 잘 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득점권이지만 이성규 선수를 마지막에 달아나는 슬라이더로 루킹 삼진을 잡아내면서 3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1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사실 정우영 선수가 지난 시즌 끝나고 수술을 받고 올해 좀 몸을
천천히 만들어서 올렸으면은 아마 5월이나 6월에 처음 올라왔으면은 꾸준히 좀 안정적으로 갔을 텐데, 몸을 좀 일찍 만들다가 다시 처음부터 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팔꿈치에 불편한 증세도 있었고요. 그 몸을 다시 만들면서 정우영 선수가 투구폼을 수정을 했는데, 정우영 선수가 홀드암을 했던 때와는 다르게 155kg, 157kg의 엄청난 구위를 가지고 타자들을 제압하는 그런 유형의 투수는 아니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정우영 선수가 오늘도 구속을 보면은 140대 후반에서 150대 초반까지 나와주고, 투심의 무브먼트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한 구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 투구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더 빠른 공을 던졌을 때는 사실은 몸을 맞는 공도 많았고 볼넷을 내주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돌아와서는 정말 제구가 더 안정된 느낌이 있어요. 물론 한두 개씩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또 방망이에 닿으면 언제든지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정우영 선수 특유의 이 투심을 가지고 또 잘 던지는 것 같고, 또 슬라이더도 오늘 이성규 선수를 삼진 잡은 공은 정말 우타자가 치기 힘든 고 슬라이더만 섞어줘도 정우영 선수는 다시 필승조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피칭을 보면서 2019 시즌, 신인 시즌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인 때 정말 정우영 선수가 1년 차에 KBO 타자들을 잡을 때도 뭐 투심이 150대 중반, 뭐 후반 이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140대 후반의 투심으로도, 150대 초반의 투심으로도 타자들을 잡을 수 있는 정우영 선수의 구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살려서 쓴다면 충분히 정우영 선수는, 또 몸 상태도 건강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필승조로 좀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를 내는 장면들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두 점, 소중한 두 점이 났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일단 오스틴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 7회였죠? 네, 7회에 1루에 오스틴이 있었는데 견제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맥키넌 선수의 송구 실책이 있었죠. 주자 송구 방향이 겹치면서 결국에는 맥키넌 선수의 송구가 빗나갔고, 이 송구를 틈타서 오스틴 선수는 3루까지 그야말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3루까지 달릴 수가 있었고, 노아웃 1루에서 노아웃 3루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여기서 박동원 선수가 삼진을 당하면서 원아웃이 되었고, 사실 득점권에서는 첫 타자들이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더 득점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편하게 칠 수가 있는데, 박동원 선수가 아웃이 된 상황에서 김범석 선수가 오늘 김현수 선수가 장염이라서 아예 야구장도 나왔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링거 맞고 집에서 쉬었는데 김범석 선수가 희생플라이를 치면서 LG 트윈스가 선취점 뽑고 1대0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컨택으로 김범석 선수가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동점이 된 상황, 경기 흐름이 묘하게 바뀌면서 상대 실책으로 오늘 경기가 끝났습니다. 사실 오승환 선수는 세이브 상황에 등판을 좀 시키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원정팀이기 때문에 초공격에서 리드를 해야 경기 후반부에는 말공격에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점 상황이라 김태훈 선수를 낸 것 같고요. 홈팀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끝내기를 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자 한 명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원아웃 이후에 문보경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요. 1루 대주자로 김대원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투수 김태훈이 1루에 견제를 하려다가 이중 동작 보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1루에 갔어야 되는데 앞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다가 이제 1루로 갔기 때문에 타자도 발견할 수가 있었죠. 투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견제에 갔기 때문에 이거는 보크입니다. 그래서 1루 주자가 2루까지 힘 안 들이고 갈 수가 있었고요. 김대현 선수가 사실 리드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빠른 주자다 보니까, 상대도 빠르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압박감이 투수들한테는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김대원 선수가 보크를 유발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 2루에 김대원 선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사실 2루 주자만 들어오면 끝나잖아요. 근데 삼성 벤치 입장에서는 당연히 2루나 2루 1루나 2루 주자 들어오면 끝나니까 병살타를 뒤타자에 유도하기 위해서 1루 2루 오스틴 선수를 거르는 작전을 씁니다. 2루에 가니까. 그리고 투수까지 김재윤 선수로 바꿨는데, 김재윤 선수가 LG전에 아시죠? 다들 안 좋은 거. 그 상황에서 사실은 상대 벤치에 허를 찔렀습니다. 김재윤이 나왔고, 아 이거는 무조건 타자들이 쳐서 끝내게 상대 벤치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초구 던지자마자 1루 주자, 2루 주자 스타트를 끊으면서, 또 김대원 선수가 주력이 상당히 빠른죠. 이 선수는 퓨처스에서 도루를 많이 시도를 하고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이 100% 성공률입니다. 그 능력을 오늘 3루 도루를 할 때 마음껏 보여줬는데요. 더블 스틸에 또 성공을 하면서
이상황도 똑같이 되는 거죠. 이상루나 말루나 어차피 3수주자 들어오면 끝인데 이제 말루가 되면은 땅볼이 나왔을 때 홈에 포스아웃이 가능합니다. 홈에서 3루 이루면은 3루에서 홈으로 던져서 포수가 3루주자를 태그해야 끝내기 주자가 아웃이 되는데 말루면은 3루주자 무조건 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땅볼일 때 땅볼이 나왔을 때 홈에 던져서 홈베이스를 포수가 밟고 있으면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벤치는 또다시 박동원을 거릅니다. 이 타격감이 박동원 선수는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LG벤치는 이런 것도 허를 좀 찌르는데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루의 찬스가 김범석에게 넘어왔고 김범석 선수는 컨택이면 충분했습니다. 3루 쪽으로 보냈는데 사실은 보통의 3루 주자면 만약에 문보경 선수였으면 3루수가 그냥 정위치에서 잡아서 홈에 가는 건데 김대원 선수잖아요. 3루 주자.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나오려다가 김영웅이 이 타구를 실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범석 선수도 컨택을 잘했지만 결국 벤치의 김대원 투입과 적극적인 주루 작전 이런 것들이 오늘 끝내기를 만들어냈다. 역시 타선이 안 될 때 돌파구를 잘 만들어내면서 끝내기 승리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MVP 디트릭 엔스 선수입니다. 오늘 6이닝 무실점 대단한 피칭을 펼쳤고 탈삼진은 9개나 잡았습니다. 6월 성적 너무 좋아요. 5경기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3.10 이 정도면 리그 상위권 선발 투수 맞죠? 월간에 한해서는 너무 좋은 피칭을 보여줬고 김도영 선수한테 말로물은 안 맞았으면 기록이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지만 어쨌든 엔스는 충분히 잘 던져주고 있고 말로물은 맞았는데도 평균 자책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결국 평균 자책점 시즌 평균 자책점도 하락이 됐는데 4.53 지금 엔스 8승이거든요. 안 어울립니다. 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또 남은 전반기 한 경기 또 후반기 이렇게 더 잘 던져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고 엔스가 등판한 전반기 17경기 팀 12승 5패로 순항했던 승리 부적 같은 엔스의 좋은 피칭이었습니다. 자, 내일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상경 선수와 좌완 이승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2승을 했고 사실은 좀 편하게 여유있게 준비를 해도 되지만 사실 2승을 한 만큼 욕심이 좀 나죠. 라팍에서 수입당했던 거 있고 제가 또 직관을 가기 때문에 직관승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사수해야 합니다. 자, 오늘 경기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LG 트윈스 삼성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엔스 선수, 어제 켈리 선수, 외국인 투수들이 정말 그동안 어려운 시즌을 보내다가 오늘 좋은 피칭을 해줬거든요. 나란히 중요한 시점에 호투를 하면서 정말 전반기 마지막에 우리 팬들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내했던 거에 대한 팬분들 선물 받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두 선수가 호투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